안녕하세요.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아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개띠, 이번에는 개띠, 개띠를 찍는 날이죠. 왜 개띠, 개띠 자꾸 나오지? 개띠들이 좋은가 봐요. 갑술생, 29살 개띠를 볼까요? 이 갑술생들이 지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왜? 결혼한 운기가 확 열려가지고 11월 달에 그 작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9수지만 결혼하시는 분이 많이 있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결혼 못하신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부모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라 좋아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 갑수생들이 원래 팔란도 많이 겪고 사고도 많이 치고 참으로 힘들었어. 지들이 사는 인생이. 그리고 변변한 직장도 없었어. 그리고 놀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모았어. 근데 어떻게 배우자를 이렇게 잘 만나서 좋은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나오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안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도 지금 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제 자기 능력도 안정이 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운기가 11월 상달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딱 정말 이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라고 해요. 인생이 바뀐다. 그럼 배우자를 그만큼 남자든 여자든 잘 만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어른들이 9세는 결혼을 잘 안 시켜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개띠 남자 갑수생들이 조금 성격도 급하고 운전을 이렇게 개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고수에 좀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갑수생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욱하는 거 이것만 빼면 애교도 많지요. 진짜 착하지요. 정말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 욱 올라올 때 한 템포 쉬어가고 이것만 참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에 항상 조심하시고 사고수 없게 좋은 날이 되시길 이 수상아 씨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세 우리 임수생 볼까요? 이분들은 이번 달에 진짜 열렸네 열렸어. 11월 달에 사업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몇 개를 막 이렇게 사업 번창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열심히 잘 하십시오. 열렸어. 열렸고 문이 열렸고 금전 문이 열렸어. 사업운도 운이 열렸어.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는 꼭 망해. 근데 하나는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만 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임수생들이 자꾸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실증을 많이 느껴. 이게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거든요. 옷을 입잖아요. 액세서리를 하잖아요. 몇 번 못해. 아무리 좋은 명품을 사도 그렇고 안 좋은 걸 사도 그렇고 그냥 남한테 다 줘. 아, 나 이제 실증 나서 너 가져, 너 가져. 근데 왜 이렇게 실증을 많이 느껴, 개띠들이. 그런 거에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한우물을 파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한우물을 파다 보면 네 터전이 진짜 한금알을 낳는 터전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시작하면 좀 끝을 보게끔 열심히 오랫동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굉장한 운수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동업을 하지 마세요. 동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게 승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시비 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툼이 오고 관제까지 갈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동업 절대 하지 말고 혼자 시작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터전에서 한금알을 낳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굉장히 좋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술생 한번 볼까요? 경술생들은 굉장히 욱하는 거는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착하고 이렇게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베푸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예를 들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라면 그 이상으로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좀 막혀 있었어. 이게 일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 일감도 없고 사업하는 것도 좀 막혀 있었어. 근데 11월 상달부터는 바빠서 죽습니다. 죽어. 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일 없을 때 제발 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일 좀 잘 됐으면. 아니 일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복이야. 진짜 일하는 것만큼 좋은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지 아세요?
꼭 돈을 벌기, 물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또 벌어야 되지만,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늙어요. 늙고, 이 머리도 감각이 없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TV나 보고, 이런 일상으로 가다 보면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속에서 내 보람도 느끼고, 행복이 찾아와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느끼고, 고맙다, 고맙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죽는 날까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 건강이 우리 신령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전 평생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저도 일을 안 했으면 제가 수술도 많이 했죠. 마취도 많이 했죠. 이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멍할 때가 많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지금 머리가 생각이 안 나요. 금방 들었던 얘기도 까먹어 버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 얼마 전에 아들이랑 한번 싸웠거든요. 내가 너무 승질이 나서 애한테 빵 뭐라 그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엄마는 왜 한 얘기를 계속 물어봐? 똑같은 얘기를 내가 계속 해야 돼? 아, 저도 짜증이 안 나보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의사가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했으니까. 뭐 근데 이 머리가 회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돈 계산을 해야 돼. 옛날 같으면 어? 저희 아빠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갖고 만 단위도 그냥 막 몇천 단위도 계산을 암산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이게 잘 됐어요. 이 매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옷 가격표 있잖아요. 한번 보면 그걸 모든 가격표를 제가 다 외울 정도로 직장 다닐 때 외울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 가격을 다 한 번만 보면 잊질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암산도 안 돼요. 계산도 안 돼요. 야, 24만 원에서 30만 원 더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계산기 두들겨야 돼.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그만큼 무섭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분들은 이렇게 많이 덕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덕 받을 일만 생겼다. 그리고 바빠서 숨을 쉴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도 없다. 잠잘 시간도 없는 게 행복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또 이 생각이 나네. 잠잘 수 있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잠잘 시간이 없었어.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어나고 매일 일만 했어. 진짜 풀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왕창 쉬었습니다. 왕창. 왕창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이 일에 있는 거에 감사하고 이만큼이라도 주신 거에 이렇게 바쁘게 주신 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라면 이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경수생들이 이제는 바빠지면서 굉장히 형편이 핀다라고 해요. 형편이 펴서 이제 좀 한숨을 쉬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상달부터 확 피니까 우리 경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 무술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진짜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쎄빠지게 고생이 뭔지 알죠? 진짜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내가 모아진 게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나 지인들한테 품고 많고 가족들 챙기느라고 바빴어.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어. 근데 지인들이 내가 힘들어졌다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 그릇은 내가 챙겨야 돼. 그래서 이분들은 11월 당달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신령전에서 좋은 일 있게 해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이제 네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라.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발 본인 위해서 건강 챙기면서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77세 병수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이런 말이 나오네. 웃는 날만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 웃는 날만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진짜 굴곡이 많잖아요. 오늘은 정말 행복했는데 내일 갑자기 엄청난 일이 터졌어. 그럼 엄청 슬프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어. 근데 이분들은 진짜 덕을 많이 쌓나 봐. 77세 병수생들이 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는 웃는 날만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너는 이제 좀 쉬어가라. 쉬면서 노후나 이렇게 즐겁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덕을 많이 쌓다 보니까 신령전에서나 하늘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상도 잘 모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일선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좀 내려놓게 해주마.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웃는 날만 있게 해주마. 그랬으면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고 덕을 많이 쌓아왔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 하시고 이제는 좀 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좀 가족들하고도 여행도 가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런 행복한 일상만 되시길 이 식당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